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날 학생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애들이 ADHD 한 반에 두세 명꼴로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어느 반을 들어가든 ADHD 가장 나대는 애가 있을 겁니다. 걔에게 역할을 주셔야 돼요. 그 역할을 중에 저는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조작하는 역할을 줍니다. 그러면 ADHD 아이들이 하도 주변 친구들한테 나댄다고 공격을 받아서요. 자존감이 없어요. 자존감이 약해.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컴퓨터 뒤 옆에 앉히고 자꾸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엄지척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우선 줘야지 얘부터. 그래서 얘가 자존감이 회복되면 수업 시간에 낯선 행동을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럼 ADHD가 몇 명이다? 한 반에 보통 한 반에 세 명쯤 돼요. 그럼 한 명은 여기 앉고 그 아이는 선생님 말을 못 들어요. ADHD에는 귀가 멀었다 생각하시고 꼭 소풍 갈 때, 이번 소풍 갈 때는 얘들아 사복 입어도 된다.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, 선생님 이번 소풍 갈때 사복 입어요, 교복 입어요 하는 놈이 한 반에 두세 명꼭 있다. 걔네들하고 싸우면 나만 바보야. 교사는 영악해야 돼. 걔네들하고 싸우지 필요가 없어. 그럴 때, 수업 시간,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파이트, 칠판을, 시간표를 띄워내버렸어요. 시간표 때도 칠판을 조그맣게 해주면 되잖아. 그리고 저 자리에 파이트보드를 커다란 걸 사서 저기다 다 썼어. 종례사항 다 썼어. 수행평가고, 이번 애들이 질문만 다 써요, 여기다. 애들이 하루 종일 보잖아. 칠판에도 저 자리니까. 그죠? 그래서 나중에 종례를 안 하게 됐네? 왜? 애들이 뭐 질문을 안 해. 왜? 하루 종일 보잖아. 그죠? 이게 교사가 사는, 교사가 영악하게 사는 거야. 그렇게 하고, 가장 활발한 애 여기다 앉히고, 그리고 이 레이저 포인터 있죠? 레이저 포인트를 늘 갖고 다니면서 그 아이들, ADHD 넘버 2, ADHD 넘버 3 있죠? 그 아이들 주변을 배회하면서 수업하시는 거예요. 걔네들은 선생님, 이게 그걸 너지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팔꿈치 잡아라. 팔꿈치 툭툭 치는 거야. 야, 책 펴야지. 야, 학습지 해야지. 툭툭툭툭 치는 거야. 야! 이러지 않고. 그걸 너지 이펙트라고.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걸 원천적으로 수시로 방해하는 거예요, 옆에서.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눈에 보여. 그러니까 영어 시간이네. 영어 선생님 들어왔네. 야, 뭐 여기 좀 10분 해야 되네. 이렇게 그 아이들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술. 레이저 포인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교단에 나가시면 가장 힘든 게 낯선 행동일 텐데, 저 주소 119야. 왜 119일까? 학교가 불이 났다. 애들이 이상해서 불이 났어. 다양한 행동을 다루는 거 여기 있고요.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, 오늘 제가 애들에게